냉장고에 멸치 좀 꺼내줘. 멸치 볶아놓은 거 있거든. 멸치? 어. 언제 다퉜냐는 듯 꽤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. 희진 씨의 최고 장기인 된장찌개가 완성됐습니다. 그런데 진짜 맛있는데 살짝 싱거운데 이거. 아 요새 저염식으로 먹는 게 트렌드래. 당신 건강 생각해서 짜게 먹으면 안 돼. 알았어 조금만 조금만 더. 아니야 딱 좋아. 알았어요. 당신 입에 싱거우면 딱 맞는 거야. 두 사람은 2년 차 신혼 부부이자 5살 차이의 연상녀 연하남 커플입니다. 연상녀 유행하잖아요 요새. 누나. 제가 사실 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. 그래갖고. 혼자 자라다 보니까 좀 외롭고 그래서 그런지 누나가 좀 푸근하고 좀 통통하잖아요. 좀 그런 스타일한테 끌리더라고요. 누나처럼 챙겨주는 모습에 반했다는 규호 씨. 그런데 요즘 아내가 좀 이상합니다. 자기 밥은? 어, 얼른 먹어 먼저. 또 저런다 또. 됐어. 밥상을 외면하고 들어가 버리는 희진 씨.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데요. 원래는 막 끼니 고르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뭐 한 달 전부터 갑자기 밥도 안 먹고 맨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고. 아 답답해 죽겠어요 진짜. 제가 이것 좀 보여드릴게요. 이 와이프 옛날 사진이거든요. 여기 보시면 이제 얼굴에 살이 있잖아요. 여기 보시면 뭐야 이렇게 푸근하니 이렇게 얼마나 예뻐. 이거 봐요. 이런 딱 이때가 예뻤는데 진짜. 아휴 이건 다이어트야 다이어트는. 다이어트를 시작한 이후로 끼니를 거르기 일쑤인 아내 때문에 규호 씨는 매일 아침 홀로 밥 먹는 신세가 됐습니다. 여보, 아침 먹고 요 약 꼭 챙겨서 먹어. 자기 밥 응? 조금만 먹고. 미안해, 나 늦었어. 아 맨날 안 먹고 그렇게 미안해, 어떻게 살아? 미안해, 진짜 미안해. 오늘 청소해야 되는데 너무 늦었다. 진짜 미안해. 맛있게 먹고 그 약 꼭 챙겨 먹어야 돼. 알았어. 나 간다. 갔다 올게.